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61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의 60회 챔피언 챌린지. 자, 방어전을 치를 챔피언 후니엘 소라, 베니시 롱기노스, 디가 돈데시 플러스전 나인.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도전자 시기 게틀링 페르세우스, 이그니션 대시 제로. 자, 챔피언 챌린지 6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 자, 붙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베니시 도전자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드로우 이상은 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이제 설사 게틀링이 이그니션의 높이와 게틀링 블레이드의 두께로 찍어내리면서 스핀을 깎아내린다고 해도 오히려 좋아. 베니시 같은 경우는 스핀이 빠지면 흡수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회전 상대로 죽을 일이 거의 없는 거야. 자, 스핀. 자, 첫 번째 스핀을 베니시가 가져갔고요. 어찌되었든 게틀링 지금 뭐 이제 오버 노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붙어가지고 무조건 찍어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막판에 흡수 받는 타이밍을 엇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스핀을 따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베니시의 특성 자체도 있지만 존데시 존 드라이버의 특성상 상대가 도는 한 회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드로우. 자, 잘해야 드로우란 말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게틀링 스핀 따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다고 오버 따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베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회전 상대로는 스핀을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다시 되살아나는 성질 때문에 드로우까지라면 모를까 포인트 따기 굉장히, 원체 먼 드라이브를 써도 베니시한테 포인트 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게다가 존데시존까지 써서 그 역회전 특화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 드로우 두 번째. 자, 게틀링 좋은 상황 아니죠. 지금 드로우가 한 번만 더 나와도 치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뺏깁니다. 자, 그냥 체크메이트네요. 드로우 한 번만 더 나와도 게틀링 자동으로 패배. 그렇다고 해도 포인트를 따낼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완벽하게 체크메이트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틀링 한 점이라도 따고 끝낼 수 있을지. 아, 드로우. 자, 마지막 세 번째 드로우로 경기 마무리 되고요. 자, 베니시 롱기노스가 챔피언 방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61회 토너먼트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저는 또 62회째 토너먼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